통풍 환자, 아픈 부위에 찜질을 해도 된다. 저도 사실 이 찜질 좀 궁금해요. 저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한번 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온 찜질을 했다가 큰일 났었어요. 이게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. 염증이 퍼지죠. 네. 네. 그래서 이것도 궁금한데 이건 정답이 뭔가요, 교수님? 정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한 가지, 온 찜질, 뜨거운 찜질은 X입니다. 온 찜질은 X. 네. 왜냐하면은 거기 염증이 있어갖고 염증 세포가 많이 있는데 온 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. 그러면서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서 더 많이 나오면서 염증이 더 퍼지고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온 찜질은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찬 찜질, 얼음 찜질은 0, 5 해도 된다. 예, 해도 된다. 예, 왜냐하면 찬 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이 돼갖고 염증 세포들이 병변 내로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찜질만으로 그 무지막지한 통풍의 통증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풍 발작이 오거나 통풍으로 염증이 심할 때는 일단 약을 먹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